화창한 햇살 속 봄의 방문을 알리며 만개한 오색 찬란 꽃의 향해 봄을 맞이하며 분주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6m에 달하는 높이 위험목 제거를 위한 아찔한 작업 현장. 우와, 나무가 자기 몸을 쉽게 흘러가지 않네요. 겨울 추위에 얼었던 땅도 파헤쳐지는데요. 삽이 안 들어가요. 돌이 하도 많아서 식물이 들어가는 데라 어쩔 수 없어요. 외출이 어려워진 요즘 자연을 집안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이건 정말 하나는 다 만졌어요. 섬세하게 이게 뭐 가리건 가려야 되고. 7만 송이 꽃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조형물을 만드는 사람들. 딱 맞아 들어간다. 왔다 갔다 난창거리면서 몸이 끼면은 큰 사고가 나거든요. 봄을 기다린 사람들이 만드는 현장을 만나봅니다. 경기도의 한 야산. 이른 아침부터 무거운 짐을 이고 지며 산을 오르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가방 안에서 꺼낸 장비들이 평범해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 일을 하는 아보리스트들이 사용하는 장비예요. 클라이밍 장비를 이용해 나무 위에서 일을 하는 수목관리 전문가인 아보리스트. 나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게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다 세팅을 해놔야 됩니다. 톱까지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고가 장비들이에요. 오늘 작업은 높이 6m 정도의 나무. 이 나무를 제거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보시면 이 나무가 지금 썩어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썩어 있잖아요, 이렇게. 심하게 썩어 있잖아요. 이게 추락을 했잖아요, 했대요. 이렇게 썩어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죠? 이게 작은 거여서 그렇지, 만약에 크게 떨어졌으면. 집이 완전히 완파가 되겠죠. 나무 바로 옆에 주택이 있어 그동안 썩은 나무가 쓰러질까 걱정이 많았다는데요. 산 속이라 그런지 바람이 엄청 세게 불어와요. 여기 그 바다에 막 파도 치는 것처럼 그런 게 느껴져요. 항상 장마철이나 아니면 뭐 낙엽이 많이 무거워지고 하면 무게가 쳐지니까 지붕이 아무래도 덮치면 위험하니까. 비와 강풍으로 인한 집중호우 시 쓰러져 자칫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목. 그렇기에 미리 제거해 주는 겁니다. 수명이 다한 나무를 보내주는 일. 작업에 앞서 넋부터 위로해 주는데요. 나무야, 그동안 이 자리에서 수고했어. 오늘 이제 없어지니까. 아쉬움이 있죠. 그리고 또 이 나무도 이 자리를 지키면서 그동안 고생했던 거 자기가 이제 말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을 거예요. 본격적인 작업을 위해 나무에 로프를 걸어주는데요. 총으로 이제 쏘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줄을 좀 긋게요. 들어! 이 줄에 목숨을 의지해야 하기에 안전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작업.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꼼꼼하게 장비를 점검하고 나무를 오르는데요. 로프! 카라비나! 확인! 클라이밍 업!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라보는 사람들도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저희는 사고 나면 가벼운 사고가 아니라 좀 심각한 사고를 다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보니까 나중에 내려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썩어 있어요. 지금 밟으면 바람 불면 끊어질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위치가 지금 아부블럭 있는데 위치에서 라인이 깔끔하게 떨어질 자리가 네 됐습니다. 오케이. 나무 위에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전달하며 위치를 선정하는 작업자. 위치 선정이 끝나면 잘라야 할 나무 가지에 줄을 걸어줍니다. 나무 바로 밑에 지금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상하게 할 수가 있어서 건축물 다치지 않고 내리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지 줄로 걸어서 내리는 거예요. 준비됐습니다. 엔진 스톱 업! 높은 나무에 올라야 하기에 서로의 손과 발, 눈이 되어주는데요. 신호에 맞춰 장비를 올리고 받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 나무가 떨어지면서 저를 칠 수 있어서 제가 좀 잠시 대피해 있을게요. 대피 완료! 작업자가 몸을 피하자 나무가 잘려 떨어집니다. 와, 좀 신기합니다, 신기해. 이런 직업이 있다는 게 참, 이게 오늘 처음 봅니다. 위험참한 걸 감수하고 저런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고 봐요. 크레인 등의 기계로 작업할 수 없는 곳에 오래되거나 위험한 나무를 관리하는 일. 그렇기에 늘 위험한 순간순간인데요. 두 번째 작업을 마친 그 순간. 잘려진 나무가 작업자의 몸을 밀칩니다. 우와, 나무가 자기 몸을 쉽게 흘러가지도 않네요. 위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내려 내려. 좀 놀라긴 했는데 뭐 이 정도 예사니까.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순간. 작업자보다 큰 나무를 높은 곳에 올라 베어내는 것이기에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네요. 6m 정도 됩니다. 2층 높이. 이게 하부에서 보는 거하고 실제 막상 나무가 내려오면 양이 상당히 많고 크기도 아주 큽니다. 절벽을 오르듯 나무를 타며 나무와 줄에 의지해서 하는 작업. 그렇기에 체력 소모도 크다고요. 몸무게가 80kg가 되면 못 올라가요. 썩은 나무를 잘라내는 것은 베테랑 작업자에게도 쉽지 않은 작업. 많이 힘들죠. 나무하고 사투를 하는 건데 이제 오래된 나무라 더 힘들고요. 나무가 가지가 썩어 있으니까 이게 리머크라고 해서 걷기도 힘들고 작은 가지를 잡기도 어려워. 다 부러지니까. 아침 일찍 시작한 일이 오후까지 계속됐는데요. 이게 체력 소모가 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작업하면 너무 지쳐서 오전 오후 이렇게 교대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두 번째 작업자가 나무를 오르고 작업을 이어갑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들어줘요. 나무가 들어지죠? 계속 당겨. 당겨. 위에서 나무를 자르면 아래에서는 줄로 나무를 당겨주는데요. 나무를 당겨서 떨어지는 방향을 조절해 주는데요. 드디어 커다란 나무가 잘려지고 장비라 괜찮니? 네, 괜찮습니다. 오케이. 아주 안전한 곳에 있었습니다. 네.
이 나무가 저쪽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잡아당기면서 제 몸이 뒤로 넘어가게끔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 건축물 쪽으로 안 가게 하려고 당겨주는 겁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어가고 예상보다 작업이 길어지자 작업자들도 속도를 내보는데요. 오! 어, 잘했어! 고생했어! 하단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나무에 오른 지 10시간 만에 끝나가는 작업. 힘든 작업에도 안전하게 작업을 마치고 땅을 밟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데요. 진짜 맛있어. 평소보다 늦어진 작업. 그러나 오늘 마무리를 위해서 밤까지 작업을 해 말끔하게 마칩니다. 마지막까지 무사고로 이제 사고 없이 이제 끝내줘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나무가 그래도 우리 지켜준 것 같아요. 네. 아유, 고마워 나무야. 고생했어.